근데도 저런 높이에, 그니까 100년, 100년 전에 저 그니까. 높이면 진짜 엄청 대단한 거 그니까. 아닐까요? 어떻게 100년 전에 저기까지 짜잔! 살았을까? 그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글. 기글! 이제 유미! 입니다. 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뉴욕하면 반짝반짝 그 맞아. 타임스퀘어가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나고 활력 있고 한 번쯤 가보고 싶고 그치 그런 맞습니다. 도시? 스텝업 막 이런 데서 나오고 증권 회사들도 뉴욕에 있나? 약간 그런 영화 보면은 되게 높고 막, 막 맞아 거대하고 그니까 웅장함을 느낄 것 같아. 에너지? 맞아 맞아 활력을 받을 수 있는. 바빠서 이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 그냥 손에 들고 이렇게 다니고 바빠가지고 밥 먹을 뉴욕커. 시간도 없어서 뉴욕커라는 말이 뉴욕커 있잖아. 인정 뉴욕커. 인정 와. 헐 대박 양. 양이에요? 그니까 양이야. 오, 와. 100년 전엔 양들이 저렇게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뛰어놀고 있다. 보면은 건물이 되게 많이 들어섰잖아. 아 맞네 뒤에 아예 건물들이 진짜 들어섰구나 높은 건물들이. 숲. 우와 대박이다. 조금 마차. 진짜 대박이다. 와 영화에서만 서부 영화라든지 약간 그런 영화. 한 번쯤 타보고 싶어. 그니까. 마차. 맞아, 맞아. 아직 말이 끌, 아니 말 타. 불쌍해. 불쌍해. 사람들 위에 탄게 진짜 신기하다. 뭐야? 엄청 그렇네. 옹기종기 진짜 모여가지고. 저 그때부터 2층 버스가 이제 좀 발달되려고 하는 시기였나 보다. 맞아. 그 되게 빨간색 거대한 2층 버스 여기 위에 있고. 리어 버스 이제 딱 그 있잖아. 서부 날것 같아요. 내릴 때도 저거는 버스 같은 경우 약간 밀쳐도 그럴 텐데 저 사람은 맞아. 잘못 밀치면 그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차가 이렇게 공존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말만 신기하다. 쓰던지 차만 쓰던지 맞아. 이런 거는 알겠는데 말이랑 차? 하이브리드인가? 그런 느낌 하이브리드의 시기네 저기로 오, 오. 양키스 이건 야구 메이저리그 창설한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저걸 모티브로 해서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야구복이라든지 약간 야구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맞아. 야구 모자라든지 약간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100년이 넘었구나, 근데. 아, 100년 넘은 게 그러니까. 다 맞네. 전통이 생각해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야구장. 진짜로 거기서 그 저 유니폼을 직접 사입고. 우리나라 선수 되게 많잖아. 아, 그 그것도 많지. 류현진 선수부터 해서 아, 추신수, 박찬호 선수들 많이 오셨고. 아빠가 메이저리그를 많이 봐서. 그치. 그렇게 막 봤던 것 같아. 류 화이팅. 류. 브로드웨이? 약간 뮤지컬 이런 느낌. 어? 찰리 채플린 약간 그럴 때. 아, 이 재즈도 너무 좋아. 노래 풍미. 와, 아. 어? 아, 저런 영가. 찰스턴 댄스. 어, 되게 사뿐사뿐. 오. 복장들이 되게 짧고, 약간 타이트한 옷에다가. 맞아. 머리들이 다들 짧으시다. 기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약간 이렇게 파마 빠글빠글 하는데, 약간 저런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거는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시카고가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창 뭔가 또 스트립쇼라든지 그 댄스 하는 그 공연장이 되게 활발할 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저런 옷들이 많이 이렇게 대중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릴린 먼로 제가 생각이 나. 근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쪘대. 저렇게 짧게 입으면 아, 단속하려고 단속하려고 미니스커트 길이 재고 이랬다고요. 그 지하철역 나가면은 그 길이를 재던지 약간 그런 단속이 많았을 때여가지고 진짜 다르다 문화가. 한복 입었어. 아 한복 입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땐가? 아 하긴 100년 전이니까 좋겠네요. 오 이렇게 그 지금 화려한 그 타임스퀘어가 전에는 저렇게 그냥 큰 건물이 하나 덜렁 있고 약간. 근데도 저런 높이에 그러니까 100년, 100년 전에 그러니까. 저 높이면 진짜 엄청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년 전에 저기까지 쌓았을까? 그니까 그래서 우와 와, 이게 100년 전이에요? 우와 100년 전 그럼 코카콜라가 100년이 된 거야? 와 그게 더 놀랐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100년이 됐다는 게 더 놀랍네요. 로고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100년 그러니까. 전에도 그대로 이어왔는데 그냥 LED 막 추가되고 그런 거 같아. 진짜 하나도 안 촌스럽다. 나는 지금도 너무 멋있는데? 저게 너무 멋있어요. 갬성 갬성 오케이 플라자 호텔
진짜 약간 와. 그런 이제 부의 상징이면서 이제 그 자기 이제 명예를 다 이루고 거기서 상태인지 한잔하면서 파티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거구나. 예, 딱 앉아가지고 딱 다리 꼬고 딱 야경 보면서 야경 보면서 여유롭게. 그치 그치. 로망이다. 그니까. 저 촘촘한 창문이며 저 앤틱한 분위기며 저 건물을 구성한 것 자체도 이미 놀라운데 저렇게 높이 또 쌓아놓은 것도 너무 신기해. 진짜 와우. 인간의 위대함? 이뻐. 예술적이야. 뭔가. 맞아. 저거는 지금 지은다고 해도 약간 허가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 둥글고 선이 있고 네모도 있고 맞아. 삼각형도 있고 예술적이야. 되게 예술적. 작품이야. 저게 100년 전 야경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지금 서울 야경 같은데? 우리는 그때는 촛불 켜지 않았나? 아, 와,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근데 아마 그러면 저 때도 이제 그 야근 밤에도 일을 하시는 그분들의 노고에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야경이 아닌가 싶은 완전 옛날이네, 진짜? 아예 다르잖아. 그래 진짜 촛불 켜고 다녔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등 없을 수 없겠는데 저희도 저 남대문이 아마 제일 높지 않았을까요? 그 그러니까. 높이 중에서도 되게 다르잖아 이거. 그러니까. 소? 말 이런 거 끌고 다니는데 차 그치. 막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가고. 들어와 있었다는 게 건물 자체가 다르잖아. 그니까 우리는 초가 나무랑 자연으로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느낌인데 컬러감 입혀서 우리나라에 놓으면은 그냥 지금 우리나라 같아. 그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렇게 그냥 100년 전 하면은 우리나라도 저랬겠지. 뭐 그냥 냉장고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냉장고도 없을 때야 저 때는. 그렇지. 전기 콘센트도 없던 때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난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발달해서 이제 미국과 솔직히 막 도시성을 못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100년 전이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느낌이 엄청 빨리 발전하긴 했다 우리나라도. 맞아 그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몰랐던 점은 진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놀라워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점도 있는 것 같고 맞아, 미국이 저래서 이제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벌써 저런 문화가 그러니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있었구나. 미국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되게 저 때부터 되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치. 진짜 발전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밤낮 없이 일하거나. 오늘은 그러니까 뉴욕의 100년 전 모습을 사진으로 봐보면서 이제 한국과 비교도 해봤는데 또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